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라는 책이 아무래도 휴가철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좀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서도 무겁지 않은 그런 어떤 책으로서 좀 의미가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평소에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되었다가 너무나도 좋은 책이어서 제가 거의 이틀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. 우리가 현재 대부분이 믿고 있는 종교는 표충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성경이면 성경, 아니 불경이면 불경, 경전에서 나온 어떤 그 글귀 그대로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문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그 표충 종교라는 것이 그러한 해석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나만의 행복을 위한,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 행복해지 못한다는 그런 종교로 간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표충 종교에 머물지 말고 이 책에서는 심층 종교라는 걸 얘기합니다. 그래서 그 심층 종교라는 것은 좀 더 내가 나 자신만의 행복이 아닌 남의 행복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행복까지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종교로 가자는 것이죠. 그래서 심층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어떤 열심히 최대한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 어떤 궁극적 실제에 자기가 합일이 되는 그런 신비주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심층 종교로 가다 보면 누구나가 다 각 종교가 다 통할 수가 있고 정말 나 자신을 넘어서 남의 행복을 정말 바라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원천으로서 종교가 정말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로서 어떤 그걸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종교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종교가 너무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. 사실 그 종교는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죄와 벌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진지하고 강박적으로 노력한다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종교는 신이나 어떤 궁극적 실제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웃음이 넘쳐야 되고 즐겁고 기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그 책 속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꼭 하나만큼은 제가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요. 그리고 사실은 제가 책은 주로 사무실보다는 집에서 많이 보려고 해요. 왜냐면 별로 책은 이렇게 가까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그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교육에도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주로 아이들 앞에서 책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. 뭐 여름 휴가철 어쩌면 더 바쁠지도 모릅니다. 여행도 다녀야 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 직장에 있는 것보다는 일단 마음의 여유가 더 있을 거니까 책 한 권 꼭 읽으시고 그 속에서 뭐랄까요 참된 나를 찾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에게 책이란 숙제다.